네. 우리 김지만 네. 팀장께서는 31일과 1월 1일 넘어가는 그 즈음에 어디에 계셨어요? 저는 이제 저 집에서 이제 내년도를 공부를 좀 하고 그렇죠. 있었었는데요. 저도 뭐 네.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이제 오미크론 확산세 우려 때문에 네. 예전보다는 좀 연말연시 행사들이 많이 축소가 맞습니다. 네. 되고 조금 예전보다는 좀 조용히 보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출 행사도 가신 분들도 꽤 정말 많더라고요. 많더라고요. 맞아요. 하지만 뭐 이래저래 집에서 보내신 분들은 이 OTT 네. 뭐 넷플릭스라든지 쿠팡TV, 애플TV 보면서 시간 보내셨던 것 같은데 올해에 좀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주 OTT 관련주 보셨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OTT 관련주들은 주요 대작이 나오기 한한달 전부터 이제 조금씩 모아간다면은 기대감도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만약에 인기몰이를 계속 성공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세가 가능한데 저는 올해 정말 OTT 관련주들이 저점 잘 매수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은 게 지금 보시면 뭐 애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글로벌 콘텐츠사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즉 경쟁하는 곳들은 경쟁을 하고 그 밑에 제작 업체들은 충분히 수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투자 초기 비용에서 이제 레드 오션이 아니라 블루 오션 상황이죠. 오히려 콘텐츠 업체는 이제 블루 오션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국 국내에서 최근에 DP 그다음에 오징어 게임 거기에 지옥까지 어느 정도 이제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있는 상황에서 다음 이제 차기작이 또 한번 대박이 날 경우에 전체적으로 순풍이 다시 한번 불수 있을 거고 오늘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바닥이 잡힌 상황에서 당장 이제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나오는 섹터는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신규 자금이 유입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미 펀드가 ETF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즉 ETF가 형성이 됐다는 것은 그 안에 안정적으로 자금 수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OTT 관련주들 다시 한번 저점에서 매수를 충분히 하신다면 긍정적인 주가 흐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징어 게임, 뭐, DP, 또 뭐, 지옥까지 말씀하셨지만, 이후에 뭐, 마이네임, 고요의 바다까지, 흥행이 오징어마다 많은 못한 그런 분위기인데, 이걸 좀 일단 타개하고 다시 또 약진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이 콘텐츠 관련 기업들 몇몇 있죠? 좀 네, 분석해 맞습니다. 볼까요? 일단은 스튜디오 드래곤 먼저 보시면은 일단 바닥은 잡힌 모습입니다. 8만 원 초반대에 바닥이 잡혔던 모습이고 이제 그때 가면은 각 매수세가 좀 동반이 되면서 요 라인이 저점으로 판단이 되고 전체적으로 바닥은 다 잡혔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8만 원대에 바닥이 한번 잡혔고요. 거기 이제 뉴 한번 보시면은 뉴 같은 경우에도 지금 12,000원대, 13,000원 초반대에서 안정적인 이제 매물 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모습과 함께 또 돌파 자리도 금방금방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제이콘텐츠리를 보시면 제이콘텐츠리도 지금 긍정적인 시세 분출, 이 라인도 한 48,000원 정도의 바닥이 형성돼 있고 그 이후에 거래량이 조금씩 늘면서 이제 양봉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 즉 전체적인 콘텐츠 업체들이 다 신규 바닥이 잡혔다는 모습과 이제 공통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뭐, 이 중에서 가장 이제 주목하는 종목을 좀 여쭤봐야 되는데, 앞서 언급했던 종목들 보니까 최근에 계속해서 좀 뜨거워지고 있어요. 네. 슬슬 예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예열이 한번 정도 분출이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1월 28일 날 이제 넷플릭스 콘텐츠였던 이제 지금 우리 학교는이 오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일단 이 웹툰도 굉장히 잘 봤습니다. 옛날에 이제 굉장히 재밌게 본 상황에서 이제 한국 이제 좀비물이 생각보다 해외에서 굉장히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초반에 나왔던 부산행이라는 영화도 좋아 해외에서 굉장히 호평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나왔던 좀비 관련 콘텐츠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흥행에 성공을 하면서 국내에서는 흥행이 못할 수도 있지만 해외에서 굉장히 호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는 1월 28일 날 오픈 예정인 우리 학교는이 한번 정도 전체적으로 OTT 관련주들의 강시세를 동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제이 콘텐츠리는 이제 관련 제작사로서 이제 메인 제작사로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보면 8%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대장의 역할은 제이 콘텐츠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아무래도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제 CJ ENM과 같이 이제 지분 구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급을 나눠서 가져가는 반면 제이 콘텐츠리는 이제 중대형 이제 콘텐츠 제작사로서 정말 단일 수급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주가 흐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오늘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이제 거의
저항선 근처까지 온 상황인데 일단 1차 저항선이 6만 5천 원인데 이 6만 5천 원이 강하게 돌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기술적 분석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때문에 지옥 이후 좀 차기적으로 부재했던 이제 전체적인 컨텐츠 관련주들이 28일 날을 기대감으로 쭉쭉 올랐다가 28일 날 한 번 정도 이제 충분히 매도 차익은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 보시면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은 또 다음 날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오고 그렇죠. 보통 이 전까지 강시세를 분출 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기한은 단기적으로 한 1월 28일 정도 이제 오픈 직전에 한 번 정도 이제 충분한 시세는 분출을 할 것 같고 그 이후에 추이는 흥행 여부를 보고 판단을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라는 말씀과 함께 신규 매수가로는 일단은 5만 5천 원을 제시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서 올랐어요. 저는 네. 5만 8천 원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단기적으로는 이 이제 물량을 돌파한 7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 제시드리고 손절가로는 4만 5천 원 즉 저항이 저항을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지지선 라인까지 빠졌을 때는 한번 정도 이제 매도하고 단망해도 충분히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이콘덴트리가 지난달 20일부터 하루도 안 빼놓고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도 5만 9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매수가는 5만 8천 원 선. 네. 단기적으로 약간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네.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아무래도 이제 콘텐츠 관련주들은 수급이 몰리면 또 금방 몰리더라고 그래서 충분히 올해 초창기 때 주도 섹터가 되게 좀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제이콘텐츠리가 가장 강한 시세를 분출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28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태만 이슈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